그렇죠. 흑부길은 가볍니? 오케이. 뭐 하나 또 틀렸어. Are the elephants light? Are the elephants late? The elephants 안 만져봤죠? 네. 그래서 대답할 때 대가 나오죠. No, they don't run. They are heavy. 오케이, 어디 틀렸으니까 고쳐보세요. 아니, 그것들은 가볍지가 않고 무거워. 자, 지금 얘를 표현 못합니까? 그래서 뭐? 오케이, 그 동굴은 무겁다. 아이 참 어둡다. Is dark. 그 동굴 어둡니? Is the cave dark? Is the cave dark? The cave 한번 길어봤죠? Yes. 그래서 대답할 때 Yes, it is dark. Yes, it is dark. 그다음 그 책은 슬프다. The book is sad. The book is sad. 그 책은 슬프니? Is the book Is the book sad? The book 안만 길어봤죠? 오케이, 그래, 그것은 슬픈 이야기야. Yes, it is a sad story. 오, yes, it is a sad story. 오케이, 너 어떻게 지내니? How are How are you? 오케이, 난 행복하지 않고 피곤해. I'm not happy, I'm tired. I am not happy. I am tired. Hey, 그 바람은 강하다. The wind is strong. 그 바람 강하니? Is the wind strong? Is the wind strong? The wind 한번 길어봤죠. 그래서 Yes, it is strong. It is not weak. Yes, it is strong. It is not weak. Okay, 그 의자들은 약하다. The chair is weak. Okay, 얘는 어떡할까요? The chairs are weak.
chairs are weak. 오케이, 그럼 그 의자들은 약하니? Are the chairs weak? Are the chairs weak? The chairs 한번 길어봤죠? 네. Are they weak? 하고 똑같은 규칙. 그래서 대답할 때 they가 나오네요.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No, they are not weak. They are strong.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하나 심장. Okay, 그래서 그 치타는 빠르게 달린다부터 만듭니다. 치타가 빠르게 달린다. The 치타가 달린다. Cheetah가 달린다. Cheetah is run. 그래서 run의 뜻은 달리다. 달리다. 무슨 시예요? 좋아. 근데 달리다 이다죠, 그쵸? 제 세르가 또 얘기할게 선생님이 무슨 얘기할지 네가 얘기해봐. 선생님이 이제 이게 틀린 문장이잖아. Cheetah is run이 틀린 문장인데 이제 선생님이 무슨 얘기할 것 같아? 네가 한 50번 들었던 얘기할 건데. 치타는 달린다. Cheetah is run. 틀렸다. 왜 틀렸다? 오케이.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도 얘기해줘야지.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떤 문장하고 어떤 문장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면 치타가 달린다라는 표현은 비동사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시가 있어서 비동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치타는 달린다는 뭐예요? 묻지 않는 말에 너는 좋아한다가 뭐예요? 너는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Okay, where you are like가 아니고 where you like예요? 하다시가 있으니까. 이 속에 두가 보입니까? 왜 안 보이죠? 이게 묻는 겁니까? not으로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 여기 not이 들어간가요? 그러면 또 다시 치타가 달린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뭐 얘는 좀 이따 나중에 하면 되고. 치타가 달린다만 표현하면 누가 뭐뭐 한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오케이. 왜 한 번에 되는 게 없을까? 치타 안만 길어봤죠? 그럼 이 속에 두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요? 다시 또 가르쳐 줘야 돼? 다시 또 얘기할게. he, she, it. 한 50번 넘게 들었겠다, 그치? He, she, it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시가 오면 이 하다시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does가 숨어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다시 치타가 달린다. 오케이. 이거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치타 runs잖아. 치타가 달리니? 더 치타 run? 치타는 빠르게 달리니? Does a cheetah run fast? Does a cheetah run fast? 여기에 뭐가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뀌어요? 그래서 대답에 치타 나와요? 인 나와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빠르게 달린다. 이거는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비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다시가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하다시 어디 있습니까? 뭐가 하다시예요? 이거 혹시 하다시 아닌가요? 이거? 달리다 아닌가요? 이거? 어? 문장은 또 얘기할게.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아니, 되게 이상하지 않냐? 똑같은 얘기를 방금 전에 하고 또 하고 해. 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같은 대화 속에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 어? 선생님, 지금 너한테 어떤 규칙을 가르쳐 주고 있지 않냐? 어? 게임의 규칙, 할리갈리 하는 규칙,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가르쳐 주잖아. 어? 윷놀이 규칙,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 가르쳐 주고 있지 않냐? 잠깐만요. 중요한 전화라서. 그래서 그것은 빠르게 달린다. Yes. So speed don't burn. Okay.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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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뭐 yes 뭐 그다음 뭐 it does 그다음 뭐 run fast 빨리 뭐 틀렸으니까 고쳐봐. Yeah. 아니 틀렸으면은 뭘 가르쳐 주잖아. 어? 그러면 그거하고 똑같은 규칙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 어? 그럼 다음번에 안 틀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드냐? 어? 어? 보자 다음번에 어떤지. 응? 계속해서 그는 그거 어떻게 쳐나요 할 건데 그는 찬다 아 그는 친다부터 해야 되겠네. 그는 친다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그는 친이?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에이, 참 이상해. 내가 왜 그는 친다를 만든 다음에 그는 친이로 왜 만들까? 어? 다시 그는 친다. 그는 친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does he his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체 문장을 만들려고 왜 할 것 같아? 어? 이 말을 할 때 does he his이 들어 있으니까. 어? 그럼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오케이. 지금 두 달 동안 이거 연습하고 있다. 뭐 별, 딴 거 연습하지도 않았어. 어? How does he hit the ball? 여기서 앞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뭐야? 뭘로 갖고 쓸 수 있는데?
그래서 다음 대답하는 사람은 도보를 얘기 안 하고 있을 대신 얘기하겠지. 뭐? 이거? 아, he, 아, he, it. he, it.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너는 내 동영상 하나 안 들었어. 봤으면 그냥 틀어놓고 멍하게 있었어. 내가 영어 문장에서 뭐를 만들어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지. 영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지? 얘기해봐. 동영상 봤으면. 누가 뭐뭐 한다, 누가다. 누가, 그가 뭐 한다, 친다. 이게 어떻게 있어야 된다 그랬어, 내가.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그냥 한글 써 있는 순서대로 하면 돼. 그는 he고, 그것은 is이고, 방방이 with a bat이고, 치다가 his이가 he is with a bat hit. 참 문장 같다. 말이 되는 소리 해라. 동영상부터 봐, 넌. 알았어? 빨리 해.